와 함께 사진 촬영했겠습니다. 친구 및 직장 동료분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저보다 더 크게 찍으시던데요? 네? 저보다 더 크게 찍으시던데요? 아니, 거기 생각했을 때 내가 나도 찍어보는 거야. 여자가 왜 찍어야? 많죠? 근데 이걸로 지금 촬영하는 거야. 나도 불러서 왔으니까 거기 검색하는 거 난 나대로 생각하면 맛있다. 오늘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. 직장 동료 다음에 교회에 혼자라면 있는 거 아시죠? 그래요? 네, 따로 있습니다. 직장 공룡으로 홍제 장면을 찍고 보통 홍제 장면이 국회 아 거기서 국회를 거기서 국회를 네 보통 이렇게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네? 넓게 서시게요. 요새 가을 가면 이렇게 추워요, 여자들. 자, 여자들. 자, 거의 끝에 남자분. 쓰세요. 좋아요. 다들 카메라 보시고요. 자, 손 문 입게 하시게요. 두 번째 여자. 그렇지. 남자분들은 멋있게 차렷한 게 보였어요. 자, 그대로 카메라 보시고. 멋있게 하나, 둘. 자, 여자분들 되게 부러워하네. 자, 한 번 더. 발 띄워주면서 그대로 하나, 둘. 자매님들 수고하셨습니다. 자, 다음은 형제 자매님들 사진 촬영했겠습니다. 형제 자매님들은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
그 키 작은 사람은 안 보여. 늦게 들어간 사람 거기 키 큰 사람으로 교체. 키 큰 사람으로 교체 거기 키 큰 사람 굴러다 들어간대. 자, 그대로 카메라 보시고. 조금만 더 나와주시고. 카메라 보시고. 그대로, 하나, 둘. 한 번 더. 자, 카메라 보시고. 발교 승하소. 그대로, 하나, 둘. 앞이 비켜져요? 예. 네. 앞에 여기 비켜져요. 아까 안 찍으신 분들 다 나오신 거죠? 살짝 키우면서 좋아해. 여기 맨 이러고 있어. 왜를 살짝 내는 거야? 큰 사람 앞으로 빼야지 뭘 쓰라고 그러는가. 이쯤 치면 형 엄청 잘 나가고 너는 최대 잘 나가고 삼촌이네. 제일 잘 나가고 그것도 19층 정도 되면 다 있어. 형님 집 살펴내야겠다. 올라가 경쟁이 안 되는데 시간을 배경하지. 맨 뒤에 있는 여성분 이쪽으로 사이로 해. 이쪽으로 좌측 우측으로 더 와. 우측으로 바꾸예요. 키 큰 사람하고 아 키 큰 사람하고 뒷사람하고 바꿔. 바꿔요 바꿔 거기. 아 이제 보이네. 이제 보여. 뭐 로코스라고 뭐. 남자분 춤을 추고 지점 맞추세요. 여 같은 거 뜸만 숨을 자, 다들 앞에 보시고 앞사람 사이사이에 제가 보이게 서주세요. 사람이 너무 많아서.
그 앞에 여자는 그런 식으로. 그렇지, 그렇게 해주면 되네. 이렇게, 이렇게. 자, 혹시 젊은 건? 아니요, 저 무슨 사실을 내리지 못해. 정신 맨 뒤에 이제 남자 옆에 있는 여자는 안 보여. 남자 바로 뒤에 있는 여자 가운데 뒤에 여자는 안 보인다니까. 남자한테 가려가지고 남자한테 가려서 안 보여. 저쪽에 저기 남자가 올라가던가 해야지. 남자가 올라가야 바꿔줘. 그렇지. 여섯 분 키 작은 사람 앞으로 오고 이렇게 해줘야지. 맞아. 자, 앞에 보세요. 좀 낫다. 어쨌거나 저희 신랑님 뒤에 계신 분 조금만 이쪽으로 올게요. 됐어요. 자, 다들 앞에 보시고요. 저 고개 숙이고 있는 분 맨 뒤에서 두 번째 분. 그렇죠. 그 옆에 분하고 하나 둘 하면 같이 말이에요. 연습 하나 둘. 내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. 그 가운데 있는 남자분들이에요. 하나 둘. 자, 이제 찍을게요. 다들 카메라 보시고 그대로 하나 둘. 좋아요.